봅시다, 친구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가 주어져. 동선 어디 있어? 그쵸, 링크하면 연결시키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 너의 후각이죠? 후각. 너의 후각은 너를 직접적으로 혹은 즉시 연결시킨대요. 무엇과 함께? feelings 하면 뭐야? 감정? 그리고 instinct 하면은? 그쵸, 본능이죠. 본능이다, 민영아. 본능. 감정, 본능, 그리고 기억과 기억에 연결을 시킨답니다. 그 냄새라는 게. 어떤 특정한 냄새 맡으면 어떠한 특정한 상황이 떠오르곤 하잖아? 그쵸? 그 세트, 냄새라는 것은 힘을 갖고 있대요. 근데 어떤 힘이냐면 stimulate는 여기서 동사죠? 아까 stimulus는 명사고 그 행복감을 자극하는 힘을 갖고 있답니다. by ing 또 나오네. 뭐뭐함으로써 어디에서 닫으면 돼? 그쵸, 여기다 닫으면 되죠? 뭐뭐함으로써 utilize 사용하다. 그 아로마를 사용함으로써, 향기를 사용함으로써 어디에서? 너의 일상의 습관에서 향기를 사용함으로써 다시 주어. 너는 이점을 즐길 수 있답니다. 근데 어떤 이점이냐면 그 강력한 건강의 상태? 강력한 건강의 상태의 이점을 즐길 수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찾아볼까? 그 다음에 명령문이네. find. 냄새를 찾으래요. 근데 어떤 냄새냐면 너가 좋아하는 냄새를 찾으래. 그리고 인헤일하면 무슨 뜻이야? 흡입하다, 들이마시다. 그리고 들이마셔라. 그것의 향기를 at times, 때. 근데 어떤 때냐면 왼 왼쪽에서 무슨 거로 열어야 돼? 세모면 네모가. 세모면 안 물어봤겠죠. 네모면은 얘가 목적어야 되는데 목적어일 리는 없고. 동그라미죠? 얘 관계부사다. 타임스 수식해주는. 알겠죠? 타임스 수식해주는 관계부사예요. 너가 차분하다거나 혹은 at peace, 평화로운 상태에 있다고 느끼는 때, 그것에 향기를 들이마시랍니다. 그러니까 너가 좋아하는 냄새 맡아고 찾아. 그 다음에 너네가 만약에 연애를 시작했어. 미안해. 내가 얘가 구려 항상. 연애를 시작해서 남자친구랑 막 너무 좋아 지금. 그때 그 냄새를 맡으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 기억시키라는 거야. 연결시키려고. 뭔 말인지 알겠냐? 아마도 그것은 인센스, 향일 것이랍니다. 근데 어떤 향이냐면 대포터 여기까지죠. 야, 지금 병렬되는 거 뭐야? 디 인센스랑 그 다음에 어톨치랑 그 다음에 마지막이 그쵸? 구조 파악 해온 친구들은 뭔 말인지 알죠? 그쵸? 지금 이 명사를 수식해주는 게 전부 다 이 대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냐? 저 빨간색으로 밑줄 친 거 디 인센스랑 토르치랑 아로마틱 올 스프레드가 명사 4개가 병렬되는 거고 동그란 걸로 묶은 게 재수식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아마도 그것은 너가 메디테이션 하면 뭐야? 명상. 명상 동안에 태웠을 향 혹은 토르치 하면은 그 횃불을 태우진 않았겠어. 여기 뭐라고 등등 그쵸? 혁명가네. 그쵸? 편안하게 하는 베스. 욕조에 있는 동안에 너가 얘 라이트 동사나 불 붙였을 횃불은 아니고 등 등이죠? 또는 아로마 오일 스프레이죠. 근데 어떤 아로마 오일 스프레이냐면 너가 put on 바르다 발랐을 아로마 오일 스프레드죠. 뭐 하는 동안에 발랐을? 너가 쿠션에 있을 쿠션에 뿌리는 거구나. 여기서 푸돈하면 쿠션에 뿌리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묶으면 되겠다. 쿠션에 뿌렸을 그러한 아로마틱 오일이죠. 그러니까 얘 목적격이다. 관계대명사 풋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니까 되냐? 되냐? 그 자기 전에 그러니까 자기 전에 막 그 베개 같은 거에 향수 뿌리는 사람들 있잖아. 이해가 안 되죠? 말하면서도 곧 너의 몸이 연결시킬 거래요. 이러한 편안한 감정을 connect A with B네. 이거 되냐? 여기 링크 A with B랑 똑같은 표현이구나. A와 B를 연관시키나? 여기에도 connect A with B. 너의 몸이 이러한 편안한 감정을 연결시킬 것이랍니다. 무엇과 함께? usage, 사용과 함께. 그 특정한 향의 사용과 함께. 이제 그러니까 우리 향을 고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
책을 고른 다음에 좋아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향을 맡으라고 했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향을 뭐에 연결시켰어? 어떤 특정 상황에 연결시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 향만 맡아도 뭐가 떠오르는 거야? 그 상황. 좋았던 상황과 함께 뭐가? 행복감이 느껴지는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돼? 이해돼? 돼, 세우나? 네. 이해, 됐어? 한 줄 요약한 거 보면 다 안다. 그 다음에 너가 인카운터를 하면 마주하다. 너가 우연히 마주쳤을 때, 스트레스의 순간에 마주쳤을 때 이제 뭐 하면 되겠어? 향 맡으면 되죠? 행복했을 때 맡았던 향. 너는 냄새를 맡을 수 있답니다. 아로마 향을. 근데 어떤 아로마 향이냐면 너가 연결시켰던 아로마 향이죠. 어떤 상태와 함께? 그 편안한 상태와 함께. 여기서 대또 무슨 격이야? 목적격이죠. 이 뒤에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엔드를 사이로 다시 오른쪽으로 뭐가 나와? 제 대신 뭐야? 주어다. 그리고 그것은 that 그것은 will produce 만들어낼 것이랍니다. 편안하게 하는 혹은 안정시키는 반응을 만들어낼 것이래요. 너의 몸 전체를 통해서. 되냐? 그래서 주제는 어디다 치면 될 것 같아? 1번 형광펜으로. 답은 뭐야 일단 선택지에서? 몇 번? 4번이죠? 아로마를 사용하는 것. 근데 어떤 아로마인지 대부터 끝까지가 아로마 수식해준다. 행복한 상태를 만드는 향기를 사용하는 것. 4번이 답이고. 1번 형광펜은 어디다 치면 돼? 어디? 두 번째 줄 어디부터? 마지막 줄. 마지막 줄. 그 두 번째 줄도 괜찮네. 근데 그것보다 좀 더 거기 칩시다. 두 번째 줄에 Sense the power to 나는 그 오른쪽 줄을 했거든. By utilizing aromas 그 부분이 뭔가 더 100%라 거기죠. 그냥 By utilizing aromas 그 부분 그 부분만 읽으면은 뭔 내용인지 거의 80%는 캐치할 수 있으니까. 그 문장이 나온 다음에 바로 오른쪽부터 구체적인 예 나오잖아. Find a scent. 그쵸? 얘 for example이라고 써져있지 않아도 걔가 구체적인 얘 나오는 부분이니까. 돼요? 지금 잘 녹화되고 있니? 네. 돼? 그 다음 얘 구조 파악이 어렵거든? 조심해라 얘. 28번 구조 파악 조심하세요. 구조 파악 유의라고 써. 얘 구조 파악이 어려워. 되냐? 얘 2번 형광펜 쓰니까 2번 형광펜 잡고 잘 따라오도록 합시다. 주어는 what이다. 주어는 what이야. 무엇이 come to mind 하면 얘 덩어리야. 마음에 떠오르다니까 생각나다라는 뜻이다. 무엇이 생각나냐입니다.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넷 무슨 동사야? 사역동사. 직역죠. 목적어. 꼽으라. 목적격 보호자리가 항상 시험 문제에 출제되고 go back to 하면은 거슬러 올라가다라는 뜻이다. 거슬러 올라가다. 거슬러 올라가다. go back to 거슬러 올라가다. 뒤로 가는 겁니까?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도록 한번 해보자. 기원전 4000년경으로 고대 중국에 외열에서 동그란 가로죠. 이렇게 예수시켜주는 거다. 근데 어떠한 고대 중국이냐면 일부 초기 시계들이 발명이 되었던 고대 중국. To demonstrate 보여주다.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설명하다. 설명하기 위해서 뭐를 설명하냐면 그 시간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설명해? 템플하면 절이죠. 스튜던트니까 학생이니까 제자. 절에 있는 제자. 사제라고 나와있더라. 절사자 써서 사제. 사제들에게 이 말이 어려워가지고 제자라고 하자. 그냥 제자.
그쵸, 제자, 제자라고 하자. 절에 있는 제자. 절의 제자들에게 시간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차이즈 프리스트, 프리스트 하면 원래 성직자거든? 근데 여기 얘가 사제라고 하면 되나? 얘가 그쵸, 사제, 사제라고 합시다. 그 중국의 사제들은 스님들이죠. 중국의 스님들은 사용했던 및 야, 유즈드투 얘 해석 어떻게 해? 모모학원했다. 얘도 이번 영화 괜찮아야겠다. 모모학원했다. 유즈드투 모모학원했다. 뭐학원했냐면 댕그라면 매달다라는 뜻이다. 로프하면 줄. 줄을 매달곤 했답니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동그란 걸로 묶으면 되냐? 일단 끝까지 묶자. 그래야지 좀 해석하는 게 쉽거든. 일일이 하나 끊지 말고 이렇게 묶자. 되냐? 그 다음에 굳이 또 안에서 끊자면 니네 해석하기 어려운 사람만 이렇게 묶어라. 여기부터 어디까지야? 그쵸? 시행님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되냐? 이렇게. 사제들은 그 줄을 매달곤 했대요. 근데 어디에 매달았냐면 그 절의 천장에 줄을 매달곤 했답니다. 근데 무엇을 갖고? 너트하면 뭐야? 매듭? 매듭을 가진 줄을 매달곤 했대요, 천장에. 근데 어떤 매듭이야? 시간을 나타내는 매듭을 갖고 있는 그러한 줄을 그 절의 천장에 매달곤 했답니다. 뭔 말인지 알겠냐? 그 다음에 그들은 그런 다음에 그것에 불을 붙였대요. 여기서 이제 지칭하는 건 뭐야? 그쵸? 얘기했죠? 얘다. 낯칠 리가 없죠. 왜냐면 쟤는 복수니까. 뭔 말인지 알겠냐? 어떻게 한 거야? 이게 나 그림 잘 그려. 이렇게 천장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매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매듭을 이렇게 지어놓는 거죠. 일정한 간격으로. 그 다음에 어디에 불을 붙여? 이 끝에 붙이는 거죠, 불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게 지날 때마다 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냐? 그들은 그것, 즉 줄 여기다가 불을 붙였답니다. Light with a flame이 불을 붙이다다. 그것에 불을 붙였답니다. 근데 어디 부분에서? 밑에 부분에서. 그쵸? So that, 세모가로다. 뭔가 할 수 있도록, 뭐 할 수 있도록 그것이 evenly, 균등하게, 균등하게다. 균등하게 탈 수 있도록. 되냐? 야, 분사구문이다. 실표 다음에 ing니까. Indicate, 보여주면서 타는 거죠. 무엇을? 시간의 패시지, 경과를. 뭔 말인지 되죠? 그쵸? 많은 절들이 다 없어졌대요. 그쵸? 그때는 왜냐면 꺼내는데 못 끄니까 이게 불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절이. 사제들은 명백하게 만족하지 않았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언틀에서 무슨 가로 열면 돼? 세모가로죠? 그쵸? 누군가가 발명하기 전까지, 시계를 발명하기 전까지. 어? 얘 주어지? 얘 동사지? 갑자기 다시 이렇게 나오죠? 트니즈 어떻게 해야지 맞아? 어떻게 해야지 맞아? 어떻게 해야지 맞는다, 믿어야 할까? 원을 어떻게? 없으면. 그쵸, 원을 없애면 돼. 원을 없애면 어떻게 돼? 구조 파악이? 그쵸, 이렇게 되는 거잖아. 뭔 메이즈 알겠냐? 혹은 두 번째 방법은 뭐야? 워즈 왼쪽에 위치를 넣구나. 뭔 말인지 알겠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되니까 결국 분사만 남게 된 거다. 그냥 워즈를 지워버리세요. 워즈를 지워. 혹은 위치를 넣어도 된다, 여기에. 어렵죠? 위치를 넣거나 혹은 이 두 개가 생략됐다고 봐서 메이드만 남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사제들은 명백하게 만족하지 않았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그 절이 타버리는 거죠. 누군가가 발명하기 전까지 시계를. 근데 어떤 시계냐면 물 양둥이로 만들어진 시계. 됩니까? 그것은 worked, 작동을 했대요. 여기서 이시 지칭하는 건 뭐야? 이 시계. 그쵸? 이 시계. 물 양둥이 시계. 이 시계 말하는 거다. 물 양둥이 시계는 작동을 했답니다. by ing 뭐뭐 함으로써. 펀치, 구멍을 뚫음으로써. 구멍을 뚫음으로써 어디에? 큰 양동이에. 근데 어떤 양동이냐면 물로 가득 차 있는 양동이죠. 그쵸? 근데 뭐를 갖고 있어? 이 양동이가 또 표시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똑같은 거 보여지? 이 구조 똑같아.
어디랑? 예, 여기랑 똑같잖아. Represent까지. 근데 어떠한 표시를 갖고 있는 거야? Represent 나타내다. 시간을 나타내는 표시를 갖고 있는 거죠. 되냐? 네. 뭐 하도록? 또 나오네. Allow A to 동사. A가 동사하도록 하다. 물이 flow out. 바깥으로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속도로? 컨스턴트, 끊임없는 속도로. 뭔 말인지 알겠어? 시간 어떻게 해야 되지? 양동이를 가진 다음에 구멍을 뚫는 거죠. 간격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물을 채우죠. 그럼 이해되지? 물을 채우면 시간이 지날 때마다 밑으로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그럼 물이 얼만큼 빠져나갔는지에 따라서 몇 시인지 알 수 있겠죠? 그 절의 제자들은 그때는 측정하곤 했답니다. 시간을. 그쵸? 어떻게? 얼마나 빨리? 얘 네모가로 치면 좀 해석심이야? 얘 주어고 얘 동사? 드레인하면 빠져나가다? 얼마나 빨리 그 양동이가 물이 빠져나가는지에 따라서 시간을 측정하곤 했답니다. 그것은 멋지, 훨씬 더 좋았대요. 그 밧줄을 태우는 것보다 for sure, 확실히. But 하지만 더 중요하게 그것은 가르쳐주었답니다, 학생들에게. 뭐를 가르쳐주었냐면 일단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그것이 절대로 회복될 수 없다는 것,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문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관계부사 where인 거, 관계부사 where인 거 조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명사가 지칭하는 게 한번 뭔지 한번 잘 생각해봐. 여기서 대인은 누구야? 그렇죠, 프리스트죠. 차이니즈 프리스트. 그 다음에 여기 분사구문 나오는 거 유의해라. 바로 밑에 있는 인디케이팅의 분사구문인 거. 그 다음에 이거 비교급 강조 표현이죠. Allot much even still far. 이제 지급자 Allot much even still far. 베리로 바꾸면 안 된다 저거를. 그 다음에 문장 삽입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3번 영어 괜찮아. 문장 삽입이라고 쳐. 이 문장은 어디에 들어가 있지? 문장 삽입이라고 써놓은 거. 처음에는 그 밧줄식에 썼다가 무량동의식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시간이 회복될 수 없다는 것도 알려주고. 민재 저거 잘 찍히고 있니? 아니요. 멈췄어? 네. 띠로리. 마음에 드시면 내 이럴 줄 알았어. 소리 안 났는데? 아 그러게. 어쩔 수 없지. 핸드폰을 빨리 하나 타입해. 카메라 사라고 하긴 했는데 그거 귀찮아가지고. 29번. 그게 또 유튜브에 업로드해야 되니까 또 컴퓨터로 옮겨서 해야 되지 않냐? 그렇죠. 그쵸? 그래가지고 그냥 핸드폰에서 하는 거야. 원장쌤이 지원해주신대. 30만원까지. 30만원. 새우 막 들었지? 딱 30만원. 생각 있어? 더 좋은 폰을 근데 30을 주신다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 시가에 따라 살 거야. 시가보다 낮게. 네. 이미 네 안 팔 거야, 저. 내 남동생이 그런 거 잘 알아. 내 지금 말할 때가 아니야. 빨리 하자. 네. 또 꺼진다. 많은 사람들은 알게 되었답니다. 뭐를 알게 되었냐면 그 신체적인 움직임이 가끔씩은 디스파이라면 무슨 뜻이야? 그렇죠. 추방시키다, 없애다, 쫓아내다 이런 뜻이 있다. 얘 3번 영광 펼쳐야 돼. 중요한 단어다 지금. 여기에서 딱 3개 칠 거거든. 디스펠의 3번 영광 펼 중요해. 가끔씩 쫓아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근데 몸을 움직이면 사람이 부정적인 감정이 없어진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쉬울 수 있대요. 뭐가 쉬울 수 있냐면 fall to. 아, it fall to구나. 그쵸? 뭐가 매우 쉬울 수 있냐면 의미상의 주어니까 우리 가라고 해석하면 되죠. 우리 가. 얘 액티브죠?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멈추는 걸 쉽게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이 되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되냐? 돼요? 돼? 뭔 말이지? 돼? 예습해요. 안 돼? 집에 가서 읽어보고 그래도 이해 안 되면은 얘기해. 여기에 와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This is why. 얘 2번 영광 텐션. 그래서 얘를 뭘로 바꾸면 안 돼?
그렇죠. This is because로 바꾸면 안 된다. This is why니까 뒤에 뭐 나와? 결과 나온다, 결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동사 어디 있어? 그렇죠, 어리죠? 동그랑거리로 묶으면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depression 하면 뭐야? 그렇죠. 우울증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발견이 된답니다. 뭐한테 발견이 되냐면 계속해서 자거나 인이 계속해서 자거나 혹은 어떠한 동기도 갖지 않은 채로 발견된답니다. 뭐 하려는 동기야? 밖으로 나가거나 운동을 하려는. 보면 이거 기억나? find 다음에 뒤에 목적어 오고, 그쵸? 그쵸? 목적격 보어 자리에 내가 분사가 올 수 있다고 했었거든. 기억나? 기억나 안 나? 그쵸? find도 이렇게 쓰이거든. 아, 영상이 길어질 것 같은데 메모장. 그러면 이게 원래는 어떤 문장이었는지 알겠어?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어. 갑자기 짜졌다. people 그 다음에 어디야 무슨? 여기구나. 보이죠? 여기다. 그쵸? 우리라고 하자. 그 다음에 수식해두는 건 빼자. 랜드 엑서사이즈 있냐? 해빙. 모티베이션. 줄입시다. 원래 이 문장이었거든? 그러니까 여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잖아. 그쵸? 보면 내가 이거 지운 거다. Many people who suffer from depression 지운 거야. 그냥 뒤에. 어? 이해 못하면 마세요 그냥. 이해한 사람만 해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뭐를 발견하게 되는 거야? 얘 지금 얘가 밑줄이죠. 목적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얘죠. 얘 두 개잖아. 그쵸? 목적격 보어로 현재분사 나온 거잖아. 즉 우리는 발견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계속 자거나 어떠한 동기도 갖지 못한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원래 문장이 이거였거든? 근데 얘를 수동적으로 바꾸니까는 뭐가 목적어로 와? 뭐? 야, 능동형 문장을 수동형으로 바꾸면은 뭐가 목적어로 와야 돼? 아니, 능동형의 뭐가 수동형의 뭐에 수동형의 주어로 와? 그쵸, 목적어니까 얘가 주어로 오게 되죠. 그래서 봐봐, 여기 뭐가 주어로 나와있어? Many people 주어로 나온 거고요. 네. 그쵸? 그 다음에 found는 뭘로 바꿔야 돼? 수동태로 바꾸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are found로 바꿨죠? 그러니까 얘 found가 아니라 find였겠네. 그쵸? find였으니까 are found로 바뀌었겠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건 그대로 뒤에 붙은 거죠. sleeping and having. 그러니까 sleeping and having의 2번 형태는 쳐놓으면 돼. sleeping and having. 걔가 현재 분사 형태로 쓰여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그쵸? 불행하게도 이것은 동사 예죠. 컴파운드는 무슨 뜻이야? 결합. 그쵸. 혼합물이란 뜻이 있고 결합하다는 뜻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악화시키다는 뜻이야. 3번 형광펜 치면 돼. 컴파운드에 3번 형광펜. 불행하게도 운동 부족이죠. 운동 부족은 이러한 운동 부족은 악화시킨답니다.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운동과 움직임은 좋은 방법이래요. 얘 fall, to, 얘도 fall, 의미상의 주어다. 되냐? 네. 어떠한 좋은 방법이냐면 우리가 get rid of 하면 무슨 뜻이야? 제거하다. 제거하는 것을 시작하는 좋은 방법이랍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대요. 뭘 알고 있냐면 when? 그들이 화가 났을 때 그들이 상태가 되는 것은 안 돼요. go into a state, 상태가 되다. 어떤 상태인지 관계부사가 또 스테이트 수식해주는 거다. 그들이 야, 화나면 운동하고 싶거나 집 청소하고 싶니? 아, 그래? 그래? 그들이 운동을 하거나 또는 클린 청소하고 싶은 상태가 된답니다. 이것은 실제로 매우 건강하고 긍정적인 것이래요. 또 for, to the, 너가 하기에. 그리고 또 for,
뭐하게? 너가 시작하기에 좋은 방법이랍니다. 뭐하기 위해서? 이 투는 뭐뭐하기 위해서다. 되냐? 디컨스트럭트죠? 이게 무슨 뜻이야? 컨스트럭트는 그쵸? 컨스트럭트가 건설하다니까 디부터서 해체하다. 해체하다. 너의 부정적인 감정을 해체하기 위해서 너가 시작하기에 좋은 방법이랍니다. 쏘대 모모할 수 있도록 그들이 그것들은 더 이상 너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너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함 해롭게 하지 않는데요. 너의 관계를 되냐? 얘 두 개가 병렬이네. 어펙트랑 함이. 그래서 3번 형광펜으로 여기 디컨스트럭트 여기에 3번 형광펜 치면 된다.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는 여기 이 부분. 이 원팅을 뭘로 바꾸면 안 돼? 투원투. 그쵸. 투원투로 바꾸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해석 안 할 거야. 계속했어 저번부터. This is why로 2번 형광펜 쳐놔라. This is because로 바꾸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관계부사 where 나오는 거 조심하세요. where. 관계부사 where 나오는 거. 1번 형광펜으로는 어디다 치면 돼, 주제문? 그쵸, 첫 번째 줄에 that 이하로 physical부터 feelings까지 치시면 돼요. physical부터 feelings까지. 즉, 신체적인 움직임이 부정적인 기분을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거죠. 되냐? 돼요? 학생력에서 딱 좋아하는 수준의 질문인 건데. 네? 선생님도 아침에 엄청 일어나면 거의 기분이 안 좋거든? 기분이 안 좋아서 수영 가기 진짜 싫은데 억지로라도 수영장 가면은 되게 기분 좋아지더라고. 여러분도 몸을 움직이세요. 수영하거나. 그냥 지금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